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기초 정적 분석에 대해서 DLL 파일의 의존성을 조사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LL 파일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DLL 파일들을 가져와서 것들을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EX 파일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DLL 파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DLL 파일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만든 그런 임의적인 DLL 파일들,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EX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러한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 이런 DLL 파일들을 가져오고 또 리소스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정 파일들, 뭐 INF 파일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을 가져와서 하나의 EX 파일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묶어 놓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서 또 이제 설치에 관련된 EX 파일과 DLL 파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위치에 복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렇게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게 윈도우죠. 윈도우의 운영체제가 사용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DLL 파일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가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DLL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EX 파일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함수의 모음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이 DLL 파일들이 안에 어떤 기능들을 가져와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대충 그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화면들을 캡처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런 URL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LL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펜스 워크라는 것들을 자료실에다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자료실 쪽에 어디냐면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실로 공유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여기에서 이 드롭박스 쪽에서 다운로드를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폴더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거고요. 만약 제가 여기다가 공유를 안 했다거나 어떤 샘플 파일들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이게 공식 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뭐 P 스튜디오나 그런 것들은 워낙 이제 버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이상 최신 버전 사용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디펜스 워크라는 것을 이렇게 압축을 가상 환경에다 넣고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워크 같은 경우에는 DLL 파일들의 그러한 의존성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로 말 그대로 EX 파일들이 어떤 DLL 파일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냐 요것들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쪽에다가 안쪽에다가 가져와서 기존에 했던 불러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샘플을 또 불러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해요. DLL 파일들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앞에서 배웠던 P스튜디오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근데 좀 보기가 더 좋아요. 이게요. 바로바로. 그래서 도구들이 P스튜디오는 조금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DLL 파일들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 32와 관련된 것도 더블 클릭하면은 또 관련된 이렇게 DLL 파일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또이 관련된 것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커널 32와 관련된 DLL 파일, 어유 커널 32와 지금 현재 가져온 DLL 파일 중에서 또이 안에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요 안에 의존되어 있는 또 다른 DLL 파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요것만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가져온 정보들 현재 이 EX 파일 쪽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DLL 파일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네,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또 정보들이 또 일부가 또 뭐가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다 뒤에 연결이 되어 있죠. MSDN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크리에이트 파일, 뭐 파인드 클로즈, 파인드 퍼스트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PStudio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일부 정보들, 우리가 IAT 정보들에서 볼 수가 있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정보들이 여기에 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DLL 파일들을 가지고 얘가 의존을 하고 있냐, 한마디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냐, 요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펑션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만 이 EX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또 펑션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커널 32에는요, 엄청난 함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 안에 지금 현재 보면은 엄청난 함수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이쪽에 우리가 참조를 해서, 이렇게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참조를 해서 가져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디펜스 워크라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Studio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로 실행하는 동안에는 나중에 이제 동적 분석할 때는 저희가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DLL 파일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의 DLL 파일들의 정보들이죠. 저희가 이제 실습했을 때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걸할때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건데 요 DLL 파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LL 파일, 큰 DLL 파일, 이 안에 있는 함수들 정보들을 보지 않아도 대충 DLL 파일이라는 정보들만 봐도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 3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불러오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나 파일 같은 거나 그런 하드웨어에 접근하거나 뭔가를 뭐 파일들을 생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까 파일들을 불러와 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커널 3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거의 빠뜨릴 수는 없어요.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 관련된 그런 API 관련된 32 DLL 파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자, 레지스 같은 추가 윈도우즈 핵심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하고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면은 여기를 이 DLL 파일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유저예요. UI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런 GUI 방식에, 바로 이런 것들이죠. GUI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윈도우즈가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저 32 DLL 파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EX 파일 그 안에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심어놨던 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만들었을 때이 유저 32.dll 파일과 그 다음에 이 GDL 32.dll 파일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요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요런 식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쓰고 있는데 뒤에 단에서는
뭔가 정보들을 가지고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런 아니면은 뭐 에디터 같은 거, 뭐 공개 페이지, 공식 어떤 오픈소스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악성 코드인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T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커널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관련된 DL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가 조금 이제 그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두 개의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외부하고 뭔가 통신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윈도우즈 소켓 네트워크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TP나 HTTP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한다. 내가 FTP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온다. 이런 게 파일들을, 추가적인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걸 악성 코드를 좀더더 이렇게 뿌린다거나, 그렇죠?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HTTP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정보들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HTTP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얘가 또 두 개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켓만 사용하냐, 아니면은 뭔가 프로토콜을 같이 사용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 위에 거 하나를 사용하냐,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IoT 정보들을, 우리가 테이블 정보들, 어드레스 테이블 정보들을 가져올 때이 DLL 파일들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것들을 DLL 파일들을 가져오고 그 안에 어떤 함수들을 가져와서 이 악성 코드를 동작하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리소스 파일입니다. 리소스 파일이란 것은 리소스의 영역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소스의 영역들을 확인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리소스 안에 어떤 그 악성 코드들이 심어져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리소스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윈도우즈 그 파일이에요. 윈도우즈 파일입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기반의 파일이요. 그 안에 그 메뉴하고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리소스가 관리를 하게 돼요. 리소스 관리하게 되는 건데, 한번 좀 샘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리소스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노트패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준그 파일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리소스 해커라고 또 있습니다. 리소스 해커라고요. 이건 리소스 파일들을 분석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요것들을 이제 머리어 쪽 안쪽에다가 저희가 가상환경에다가 복사를 해서 압축을 이렇게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꼭 실습 같이 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더라도요.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리소스 해커라는 파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리소스 해커도 뭔가 이쁘게 좀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분석하기보다는 조금 UI가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노트패드 괜찮죠? 노트패드가 어디 있냐면은 윈도우즈 쪽의 경로에 가상환경 윈도우즈의 노트패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패드부터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되겠죠? 근데 노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 보시면은 UI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래에 드롭 형식의 그런 메뉴들과 그 다음 위에 스태투스 이게 메뉴, 아무튼 메뉴들만 이제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도움말 같은 거 이렇게 이 메모, 얼러창 요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맵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이콘하고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들이죠. 그림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아이콘마다 표현되는 그런 크기들, 우리가 뭐 크게 보냐, 작게 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좀 달리게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전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버전 정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이 잘안 나타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는 그러한,
매뉴얼, 리소스 정보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약성 코드를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똑똑해가지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해요.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만약 노트패드가 있다. 이렇게 노트패드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면서 요 안에다가 이제 뭐 어디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게 하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 뭔가 파일들을 EX 파일들 자기가 악성 코드로 생각하는 것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로드형, 인터넷에 다운로드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악성 코드는 굉장히 작고 요건 다운로드를 또 새로 받아서 실행한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 리소스 파일 어딘가에다가 EX 파일들을 조금 이렇게 감춰놔요. 그렇죠? EX 파일들을 감춰놨다가 드롭박스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드롭형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이 리소스에다 감춰가지고 뭔가 떨궈지듯이 이렇게 떨궈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 떨궈진다는 좀 사투리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드롭이 되는 형식처럼 뭔가 EX 파일이 어딘가에서 나타나.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이 인터넷에서 아까처럼 다운로드형처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얘가 또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롭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리소스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드롭형의 그런 악성 코드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할 때도 이 리소스 해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샘플은 어디에 있냐? 저희가 랩.01.04인데 우선 요것을 보기 전에 어떤 좀 특이사항, 밖에서 봤을 때 좀 특이사항들이 있는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P스튜디오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요것들로 한번 이렇게 봐보는 거죠. 네, 봐가지고 이 EX 파일에서는 현재 약 한 36 정도 돼요. 36K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게 크진 않고요. 요것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P스튜디오에도 벌써 이미 이 리소스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가 좀 판단이 안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엣지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까지는 임포트 파일, 임포트 정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아까 안 봤던 앞에서 안 봤던 그 IAT 정보들이 있습니다. DLL 파일 안에 함수들을 사용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로드라고 사이즈 오브 리소스, 그다음에 파인드 리소스, 로드 리소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는 리소스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게 리소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리소스에 뭔가 우리가 얘가 사용 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노트패드를 올리면은 이 사이트 리소스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EX 파일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뭔가 리소스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리소스에 관련된 정보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빔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빔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리소스 파일의 그 안에 있는 폴더예요. 폴더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위쪽에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 빔 폴더에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M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지금 현재 보면 헤더 정보가 MZ라고 이렇게 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이즈 정보, 뭐뭐 정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사이즈 정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P스튜디오 쪽에서도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덤프라고 나와요. 덤프요. 예, 덤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덤프요. 이게 덤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같은 경로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파일인 게 리소스 빈점이죠. 예, 빈점이니까 빈점 뭐 덤프 아니면은 빈점 뭐 EX 파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EX 파일인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빈점 그런 덤프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덤프 파일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이 덤프 파일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 좀 분석하기 전에 아까 리소스 해커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걔도 어떻게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 해커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랩.01.04 요거를 분석했잖아요. 요것을 한번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일부러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리소스 파일을 숨겨 놓는다면은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뭔가 더 있어 보이겠죠? 찾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선은 빈 폴더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이제 넘버값이 있는데 여기 아래 딱 클릭하면은 MZ라고 이렇게 뜹니다. 얘는 이제 정확하게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딱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쭉 뜹니다. 이게 쭉 뜨죠. 뭐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PSTU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가져오신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이브, 세이브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빈 파일들을 내가 가져온다 라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것을 똑같이 덤프 뜨시면 됩니다. 세이브 리소스 투어 빈 파일 해가지고 여기서 빈 파일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 파일이 뭔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대충 봐도 16K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우리가 학습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6K면 얘하고 조금 비슷하죠. 16K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예요. 이 01.01을 EX 파일을 감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PStudio로 다시 한번 요 파일을 우리가 덤프했던 것들 있잖아요. 덤프했던 요 빈 파일을 가져와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EX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임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 보시면은 아, 요거 16K가 아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같은 착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다른 그 강의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K 요거를 빈 덤프를 했던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임포트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벌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또 DLL 파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url.mon.dll 파일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있어요. 얘는 딱 봐도 URL 정보의 어떤 뭐 모니터나 뭐 URL 정보 아무튼 뭐 하는 그런 DLL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어드레스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 URL 모니터는 바로 얘예요. 요것들을 사용합니다. URL 다운로드, URL 다운로드 to 파일 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임포트 정보들을 어느 정도 딱 보셔도 대충 얘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정적 분석만 한 것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뭔가 윈도우즈의 디렉토리 정보들을 가져왔어. 그 다음에 URL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temp라는 파일의 정보들을 뭔가 또 가져와.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 exe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뭔가 다운로드 받은 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ex 파일들을 실행을 시키겠죠. 실행을 시키는 이런 구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기초 분석하잖아요. 이 스트링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EX 파일, adapter.ex 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들은 뒤에서 또 더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것들을 1번, 2번, 4번, 4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가져올 거, 더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 리소스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리소스 파일 있잖아요. 이 리소스 파일. 우리가 이제 배운 것까지 보면은 리소스 파일에서 EX 파일이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소스 파일이라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이 안에서 EX 파일들. 그래서 얘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뭔가 URL 주소를 이용해서 뭔가 파일들을 가져와. 이게 다시 또 URL 주소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ES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여기까지만 제가 좀 살펴봤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드롭이고, 아까 드롭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EX 파일들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드로퍼라고 얘기하면 드로퍼. 정확하게 얘기하면 드로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건 다운로드형 형태. 그래서 드로퍼하고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 형태하고 이렇게 섞어져 있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또 다시 저희가 실습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할 겸 앞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또 앞에 기초 정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복습을 할겸 같이 또 하나씩 또 풀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뒤에 거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실습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DLL 파일과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 정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실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